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한 분이 올리셨어요. 우리 박 기자 리포트 짱이에요.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뭘까요?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많죠? 네. 그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뭘까요? 가방 싸기죠? 맞습니다. 네, 여행 가방 싸는데 특별한 팁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이 여행할 때 가방 싸는 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레어하면서 쌀 것 같고 네. 또 일부는 좀 이렇게 귀찮아하실 것 같은데요. 이 팁 알아보기 전에 혹시 두 분께서는 여행 가방 잘 싸시는 편입니까? 잘 저는 사죠, 남들이 아, 잘 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네, 엄청 잘 싸실 것 같아요. 근데 의외로 잘 못 싸요. 아 그래요? 네. 저도 좀 잘 못 싸는 편이에요. 저는 잘 싸요. 아 직접 싸세요? 직접 쌉니다. 와.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놀스트롬이 2014년에 인수한 스타일링 서비스 회사 트렁크 클럽의 스타일 전문가가 알려준 팁입니다. 네. 스타일 전문가여서 그런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됐는데요. 네. 여행 가방 쌀 때 이것만은 피하자. 아홉 가지입니다. 어허. 이 중에 몇 가지를 꼽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몇 가지나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네. 말아야 될 실수 첫 번째 어떤 거예요? 네, 여행 가방 패킹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옷일 것 같은데요. 네. 어떤 옷을 싸갖고 갈까 생각할 때 고려할 게 사실 많습니다. 일단 여행지의 기후 생각해야 하고요. 또 무엇보다 편해야겠죠. 그리고 구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하. 여행 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요. 또 출장 간 네. 것이라면 특히 옷이 더욱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요. 그런데 여행 가방에 옷은 아무리 잘 싼다고 싸도 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안 구겨지게끔 옷을 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. 대신 옷의 소재를 신경 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. 이런 팁은 좀 저도 알아요. 가면 이제 드레스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여자들 옷은 고급 소재는 구겨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제는 여행 갈 때 좀 꽤가 나가지고 안 구겨지는 소재로 된 옷들을 가져가요. 그러면 이제 아주 네.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. 그런 소재가 뭐예요? 그런 네. 안 구겨지는 게? 안 여자들 실크 같은 거 엄청 잘 그렇죠. 구겨지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광택이 있는 뭐 폴리에스테르 가무로 된 거, 뭐 레이온 이런 것들은 덜 구겨지거든요. 아. 네. 네. 그리고 그 얘기입니까? 그러면 아 거기에 더해서 네. 여기서 나온 얘기는 울 소재나 아니면 대나무 원단의 옷입니다. 아. 네. 이 놀스트롬 트렁크 클럽의 판매를 담당하는 수장 매기 미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. 네. 잘 아시다시피 울은 따뜻하고 대나무 소재 옷은 아무래도 시원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네. 거기에다 둘 다 잘 구겨지지 않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옷도 가벼운 편이어서 여행 갈 때 챙기면 딱 좋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좀 추운 곳으로 가게 되면 울을 네. 그리고 좀 더운 곳으로 가면 대나무 원단의 옷을 갖고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. 아니 근데 대나무 원단이 뭐예요? 대나무 그 섬유로 만든 거 아닐까요? 거기서 나오는 네. 섬유질로 조직 아, 그런 옷도 있어요. 있죠. 네. 이번에 굉장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시원한 것들이 있죠. 그 면 네. 티셔츠도 그런 게 있어요. 함유된 게. 네. 그래요.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준비하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. 네. 네. 이 트렁크 클럽이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여행객 21%는 여행을 가서 꼭 의류 등을 구입한다고 합니다. 이게 원래 가서 옷 뭐 사야지 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지출을 하는 건데요. 왜냐하면 막상 갔더니 그 여행지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옷들만 잔뜩 갖고 갔기 때문입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좋은 데 가야 하는데 그 드레스 코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네. 모르고 갔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특히 여행 갔을 때 미국과는 좀 다른 그런 드레스 에티켓에 당황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. 종교기관 같은 데 가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더 몸을 많이 가려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행지의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행 가방 싸지 말고 그 여행지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그건, 가방을 싸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. 그건 많은 얘기예요. 네. 그리고 옷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. 정말 가져간 옷의 3분의 2는 다들 안 입으세요. 네,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가져간 옷 중에서 꼭 입는 옷만 계속 입게 맞습니다. 되죠. 맞습니다. 네, 네. 근데 이게 말이에요. 저도 지난번에 일본 가면서 11월 달에 가서 좀 두꺼운 옷을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. 네. 근데 또 왜 이렇게 더운지 못 입으셨죠? 하나도 못 입었어요. 지난번에. 네.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후를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
그게 뭐 겨울이면 겨울 옷 뭐 이렇게 할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은 사실 휴대전화에 날씨 앱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. 날씨 앱 통해서 각 나라, 각 도시의 기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기후 확인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기후를 스스로 그냥 지레짐작해서 옷을 챙기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생각지 못한 기후로 여행객 50% 두 명 중 한 명 꼴이 여행 가서 새로 옷을 산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두꺼운 자켓을 갖고 가게 되면 사실 짐가방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면 안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럴 때는 비행기 탈 때 그 옷을 입거나 아니면 갖고 타서 맞아요. 예, 그건 이 여행 아이디어예요. 가방에는 공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. 네. 그리고 호텔에 숙박을 한다면 여행지에 비가 온다고 해도 우산을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네. 대부분 호텔 로비에서 우산을 빌릴 빌려줘요. 수 있다고 하네요. 맞아요. 네, 네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옷을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옷을 왜 안 갖고 왔을까 할 때가 있고 또 네. 이건 개인이 가지고 왔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. 네, 네. 예. 여기에 대한 좀 팁도 있죠? 네. 우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라는 겁니다. 여행객 35%가 여행 가서 옷에 뭘 쏟았거나 묻혔거나 아니면 좀 망가뜨렸거나 그래서 또 옷을 사야만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간단한 바느질 키트 같은 거 아니면 옷에 뭐 묻었을 때 지울 수 있는 펜 있죠. 네. 그런 네. 거 챙기면 확실히 쓸모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. 보통 호텔에 가면 바느질 키트는 다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근데 네, 아무리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웬만해선 짐 줄이려는데 난 이런 건 안 챙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네. 그런 거 챙기는 대신에 커다란 프린트 무늬가 있는 옷을 챙기라고 합니다. 프린트가 된 옷이요? 네, 네. 그러면 옷에 뭐가 묻어도 프린트 때문에 좀 그게 가려진다는 겁니다. 요즘 그 그래픽 티셔츠 되게 유행하는데 그렇죠. 유행도 따라가면서 예, 좀 네. 합리적이게 예, 입어볼 수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반면에 일단 갖고는 갔지만 절대 손 안 대는 것들도 많습니다. 저는 반 이상이 그래요. 조사 결과 여행객들이 괜히 더 많이 갖고 갔다가 한 번도 안 입고 짐만 늘린 격이 된 것으로 자켓, 긴팔 셔츠, 그리고 양말 등을 꼽았습니다. 자켓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여행 가게 되면 사진을 좀 많이 찍게 되는데 사진마다 네. 똑같은 옷이 나오는 게 좀 싫어서 아우터를 몇 개 챙긴단 말이죠. 네. 그런데 꼭 갈 때 입고 갔던 그거를 올 때까지 입더라고요. 안 입고 예 그랬던 네. 적이 몇 번 있네요. 근데 왜 양말이 거기 들어갈까요? 저는 양말은 날수를 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여행이다 그러면 7개 가져가거든요. 네. 가서 뭐 빨고 이런 게 싫어서. 네. 근데 여기는 뭐 양말을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네. 나오네요. 마시는 분이 계시나? 그 가서 그걸 빨으라 빨고 빨아서 신으라는 얘기인가? 자, 이 밖에 다른 여행 가방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신발 같은 경우 하나 더 챙겨야 한다면 밑창이 더러워서 좀 싸기 어려운데요. 사용하지 않은 샤워 캡이 있다면 그 네. 캡으로 감싸서 이제 갖고 가게 되면 가방을 더럽힐 일이 없고 깔끔하게 짐 쌀 수 있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이건 웬만해선 잘 모르는 팁일 것 같아요. 이 보통 우리가 갖고 가기 힘든 것 중 하나가 화장품들이잖아요. 특히 네네. 여성분들 화장품 많이 갖고 가는데 그걸 플라스틱 스트로에다가 담아가는 겁니다. 아~ 이 스트로 중에서 조금 보바 같은 거 먹을 땐 약간 넓은 크기의 좀 큰 스트로를 쓰는데요. 그거를 이제 갖고 갈 화장품 양에 맞춰서 자르고요. 한쪽 끝을 고데기로 눌러서 열로 지진 다음에 이게 손으로 꾹 눌러줘서 밀봉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화장품 넣고 네. 나머지 끝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고요. 그리고 가서는 이제 가위로 잘라 쓰고. 네.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위생 비닐 장갑 있죠? 네. 그 장갑에 또 손가락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데요. 네. 손가락 부분을 잘라서 거기다 화장품 넣고 역시 고데기로 밀봉하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게 네. 플라스틱 스트로 등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좀 그런 거 쓰지 말자 금지하는 추세여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. 위생 장갑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네. 팁을 드리자면 여행 가실 때 칫솔 꼭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네. 한 숙소에서 머물게 되면 칫솔을 꺼내놓죠. 저희가 보통 그렇죠. 컵에다가 네네. 그것도요. 그 위생 장갑에다가 그 사이사이 다섯 개 손가락이 있잖아요.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밀봉해서 가져가시고 쓰고 버리고 오면 됩니다. 네. 거참 별
잘나는 일이 다 있네. 네. 어.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뭐 휴대폰도 그렇고요. 또 태블릿 PC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. 충전기 가져가는 것도 일인데요. 이것도 짐을 쌀 때 뭔가 좀 팁이 있죠? 네, 이 깔끔하게 말거나 접어야지 케이블이 망가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. 엄막으로 두면 끊어져요. 네, 특히 네. 이어폰 같은 거 이런 소형 케이블은 가방 속에 눌려서 끊기거나 고장이 나기 쉬운데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면 좀 허허.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한 미 해병대 군수 장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. 짐을 쌀 때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라 라고요. 네.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첫날 밤에 필요한 잠옷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꺼낼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짐 가방이고요. 여벌로 가져가는 청바지는 맨 먼저 싸기 시작해서 가방 제일 안쪽에 넣으면 가방을 이제 뒤집어 깔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. 네. 가장 기본적인 건 보통 여행객들 대부분이 여행 떠나기 바로 전날 짐을 싸는데요. 한 시간 전에 싸는 사람도 있어요. 네. 이런 것 이렇게 되면 필요한 것도 빼놓고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방 싸라는 조언이었습니다. 네. 근데 뭐 여행 가방은 이렇게 싸건 저렇게 싸건 쌀 때가 기분이 제일 좋죠. 맞아요. 떠나기 네. 전인데. 그럼요. 네. 네. 다 갔다 와서 이제 꺼내놓을 때가 골치 아프지. 아유 쌀 때야 뭐 항상 기분 좋게 가방을 싸는 거죠. 아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. 글쎄 말이에요. 아유.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. 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박형경 기자였습니다. 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 3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. 이 시간은 보험료는 절약하고 보상은 확실하게 안전하고